일한다 아나운서 쫀쫀하다 대장법사 배성재의 텐 약간 어린이집 같아. 어린이집 배텐 유치원 폭스발령 안녕 나는 성재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어릴 때 놀던 거 기억 안 나요? 뚱뚱이는 숙세를 떠났어요. 여자가 생기지 않아서 나는 이제 절로 들어갈 거야 하면서 뚱뚱이는 평창으로 떠났죠. 그랬는데 또 다른 뚱뚱이가 절에 왔어요. 이런 황소 옷 입고 온 뚱뚱이에게 이 뚱뚱이가 절에 들어오라고 해서 이 뚱뚱이도 절에 들어갔어요. 모두가 스님이 되었어요. 아니 나는 선배님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. 즐겁지 않아요? 오늘은 내가 딱히 할 말이 없다. 승인도 그렇고 예원이도 그렇고 너무 검열하시는 거 아닙니까? 뭘 검열? 이거 방송 아니고 우리가 같이 즐겁게 노는 건데 여튼 너무 잘 만들어주셨는데 이 친구와 놀 친구들 만들어주시면 언제든 환영합니다. 얘네는 친구가 필요해. 얘 자기 거 만들어 달라는 얘밖에 얘기죠? 없어서 친구가 없어. 어 여기서도 친구가 없어. 어떡해요? 여러분 놀라실 수 있겠지만 저랑 성재 선배랑 놀거나 얘기할 때 약간 이렇게 놀아요? 내가 언제 놀아 이렇게 놀았어? 아 이걸 노는 게 아니라 이런 크. 아, 난사 시작. 이걸 왜 1800명이 보고 앉아 있는 거야? 여러분 할 일 그렇게 없어요? 생방에 다 오실 건가? What the fuck say? P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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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p.